이성계의 등장.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지금의 간도 지역인 여진의 남경에서 원나라의 지방관이었다. 이한사의 아들 행리, 손자 춘이 대대로 원나라의 관리를 지냈으며 춘의 아들 자춘도 원의 총관부가 있던 상성의 천호로 있었다. 그러나 이자춘은 원이 고려 출신의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 정책을 실시하자 원에 불만을 품었다. 당시 원나라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우를 달리하기 위해서 차별호적을 만들었다. 원의 이와 같은 이주민 차별 정책은 이주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자춘 등의 고려인 관리에게 타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자춘은 고려를 돕기로 결심하게 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한족이 주원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일으켜 명나라를 세우고 원은 명에 의해 중원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원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공민황은 반원 정책을 실시하여 동북면의 쌍성 총관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기씨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북면 유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자춘은 공민황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1355년 공민황을 만나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면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 이듬해에 이자춘은 아들 이성계와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자춘은 이때의 공적으로 대중대 부사 복경이 되어 개경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1년 뒤인 1356년 삭방 도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고려의 조신들은 그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면 토착 기반을 이용하여 고려를 배반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민황은 그가 아니면 동북면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야. 공민황의 판단대로 이자춘은 동북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4년 후인 1360년에 병사하고 그의 차남 이성계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이성계는 1335년 두만 강변의 화령부에서 태어났다. 이자춘과 최한기의 딸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담대했으며 특히 궁술에 뛰어났다. 이성계가 성년이 될 무렵인 14세기 중반의 중원은 명이 일어나 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원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양민들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따라서 문인보다는 무인이 대접을 받는 시기였다.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동북면 지역에서 뛰어난 궁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고려의 옛 땅이자 원의 점령지인 쌍성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하였다. 고려가 이자춘의 도움으로 쌍성에 있던 원의 총관부를 함락시킨 후에는 고려 변방을 지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1360년 고려의 관리가 된 지 4년 만에 이자춘이 병으로 죽자 이성계는 사병을 육성하여 동북면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이듬해 10월에 동로강의 만호인 박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면서 공민황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입성했다. 1362년에 원해 나하추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오자 고려는 비로소 이성계에게 동북면 병마사 벼슬을 제수하여 나하추 부대에 응전케 한다. 이로써 이성계는 27세의 나이에 문무를 겸비한 고려의 주목받는 관리가 된다. 이성계는 1356년 쌍성총관부 수복전쟁을 시작으로 1388년 위화도회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전쟁터에서 활약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맹장이었다. 그는 쌍성총관부를 재탈환하기 위해 침입한 나하추 부대를 격퇴시키면서 장수로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쌍성 총관부를 빼앗긴 원은 여진족 장수 나하추로 하여금 고려를 칠 것을 요청했고 나하추는 1362년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인 북청과 홍원 일대를 침범하였다. 이에 고려는 동북면도 지휘사 정휘를 내세워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를 거듭했다. 그러자 고려는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나하추와 대적해 했다. 나하추 부대가 고려 땅을 공략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났을 때 승전을 거듭하여 군사의 수가 두 배로 불어났고 사기도 한층 고조되었다. 나하추는 휘하 지휘관에게 군사 일천을 내주면서 이성계 부대와 맞서게 하였다. 연속된 승전에 도취되어 자만했다. 그러나 나하추 부대는 대패한다. 나하추의 선봉 부대는 이성계 부대에 쫓기다가 거의 섬멸되다시피 했고 이에 격분한 나하추는 진영을 덕산동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먼저 야음을 틈타 나하추의 주력 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으로 나하추는 다시 달단동으로 후퇴했지만 이성계는 맹공을 가해 잔병들을 거의 섬멸해버렸다. 이 전투로 나하추는 수하 몇 명과 함께 겨우 목숨만을 건져 심히 돌아갔으며 그의 세력이 약화되어 명예 주원장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이성계는 나하추를 격퇴시킨 이후에도 30년간 전장을 누볐으며 그때마다 승리를 거둬 고려 최고의 장수로 맹위를 떨쳤다. 1364년 공민황 13년 원의 순종은 공민황을 폐하고 더 큰 군을 새 고려왕으로 지명하여 최요 김용 등 더 큰 군 일파에게 군사 1만을 내주고 고려를 치게 하였다. 공민황은 일단 사신을 보내어 순종의 군사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기철의 누이인 기황후로 인해 실패하고
따라서 고려 왕실과 더 큰 군 부대의 무력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전투는 의주에서 벌어졌다. 의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안우경이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최유 부대의 공략을 잘 막아냈지만 지원 부족으로 패전하고 안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주가 함락되자 고려는 최영을 급파하여 안주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정예 군사 1천을 내주어 최영과 합동작전을 펴게 하여 덕흥군의 선발 부대를 대파했다. 최영과 이성계는 다시 더 큰 군의 주력 부대를 공략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적장을 활로 쏴 말에서 떨어뜨림으로써 중앙 돌파에 성공한 것이 승전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성계의 중앙 돌파는 더 큰 군 부대의 전열을 뒤흔들어 놓았고 최영은 좌우로 흩어진 적군을 공략했다. 고려의 전술에 말려든 더 큰 군 부대는 거의 섬멸당하고 더 큰 군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원나라로 달아났다. 1369년과 1370년에 걸쳐 이성계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만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동령부를 공격하였으며 1376년에는 왜구에 의해 충청도 공주가 함락되고 개경이 위협을 받자 군사를 남으로 몰아 왜구 토벌에 나섰다. 일본은 14세기 당시 호조 정권이 몰락하고 사무라이 군벌이 들어서면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분으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본의 영주들은 공공연히 인접 국가와 상인들에 대해 침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왜구라고 불렀다. 이성계는 1377년을 전후하여 고려에 창궐하고 있던 왜구를 경상도, 전라도 일대와 지리산에서 크게 물리쳤으며 1380년에는 소년 장수 아기바투가 이끄는 왜구를 운봉에서 섬멸하였다. 이 전투를 흔히 황산대첩이라고 하는데 최무선이 대포를 등장시킨 때이다. 1382년 여진의 호바투가 동북면 일대에서 노략질을 일삼자 이성계는 동북면 지휘사가 되어 다시 북으로 올라가 이들을 격퇴했으며 1385년에는 함주로 쳐들어온 왜구를 섬멸시켰다. 이성계는 승전할 때마다 지위가 올라갔다. 1362년 동북면병마사가 된 이후 같은 해에 밀직부사에 제수되고 1382년에는 동북면도지휘사, 1384년에는 동북면 도원수문하 찬성사가 되었으며 1388년에는 수상격인 문하시중 바로 아래인 수문하시중이 되었다. 위화도 해군. 1388년 이성계는 명예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말머리를 돌려 개경을 공격했다. 개경을 함락시킨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명령한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시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고려가 요동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명이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고 철령 이북당을 차지하겠다고 고려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명은 철령 이북당이 원해 쌍성총관부와 동령부에 속해 있었으므로 당연히 원을 몰아낸 명의 소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고 최영을 중심으로 명의 전초 기지인 요동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때가 1388년 2월이었다. 우왕은 최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왕은 팔도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세자와 왕족들을 한양산성으로 보내고 우현보로 하여금 개경을 지키게 한 뒤 최영과 함께 서해도로 가서 요동 정벌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해 4월 우왕은 최영을 팔도도통사로 삼고 좌군도통사의 조민숙 그리고 우군도통사의 이성계를 임명하고 요동 정벌을 감행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5만 대군이 위화도에 당도한 것은 5월이었다. 그들은 위화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강을 건너 요동성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압록강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성계는 요동성을 공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우왕에게 요동 정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다. 사불가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으며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요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동정벌을 독촉하자 이성계는 좌군도 통사 조민수와 논의한 뒤 개경을 향해 회군을 단행한다. 개경으로 진격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영 군대와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최영을 고봉현으로 유배시키고 우왕을 폐위하여 강화도로 보낸다. 그리고 조민수의 주장에 따라 창왕을 옹립한다. 고려왕조의 최후 우왕을 패하고 최영을 제거한 조민수와 이성계 일파는 조정을 장악한 뒤 각각 좌시중과 우시중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때부터 명의 연호인 홍무를 사용케 하고 의복도 원의 호복을 금하고 명의 것을 입게 했다. 하지만 조민수와 이성계는 차기왕을 옹립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조민수가 우왕의 아들 창을 내세우는 대반에 이성계는 우왕과 창이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씨 일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양립되자 조민수는 목은 이색에게 조언을 구해 공민왕의 정비 안씨에게 국세를 맡겼고 안씨는 우왕의 아들 창으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게 한다. 그가 곧 창왕으로 겨우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이때가 1388년 6월이었다.
그러나 창왕은 이듬해 11월 이성계 일파에 의해 폐위당하고 만다. 이유는 창왕이 왕씨가 아닌 신씨라는 것이었다. 이성계는 정몽주 등과 함께 이른바 폐가입진.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제20대 왕인 신종의 7세손 정창군 요창을 등극시킨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다. 공양왕은 즉위하자마자 폐위된 우와 창을 죽인다. 또한 창왕을 옹립했던 조민수는 대사원 조준에게 탄핵되어 전리로 방출된다. 이로써 이성계 일파는 고려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창왕이 폐출되었을 때 조정 중신들 중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들의 권고를 사양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그런데 마지막 정적이던 조민수가 실각하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3년 뒤인 1392년 7월 이성계는 조준, 정도전, 남은, 이방원 등의 추대에 힘입어 왕으로 등극하고 전왕을 공양군으로 강등시켜 원주에 유배시킨다. 이로써 고려왕실은 34왕 474년으로 막을 내렸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원주, 간성, 삼척 등을 떠돌다가 2년 후인 1394년 이성계의 명에 의해 처형되었다. 야사에 의하면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을 내친 후에 왕씨 일가를 모조리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의 방문을 부채 왕씨들을 한 곳에 모아 수장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문의 내용은 왕씨들에게 섬을 하나 내줄 테니 강화해 안에 모두 모이라는 것이었는데 불안에 떨고 있던 왕씨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강화도 행배를 탔다가 모두 수장되고 말았다. 이때 이성계 일파의 모략임을 간파한 일부 왕씨들은 배에 오르지 않았으며 그들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대개 자신들의 성씨를 온전할 전씨, 옥씨, 밭전씨, 용씨 등으로 속여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태조실록에는 왕씨의 후손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한 기록이 있다. 조선의 건국. 1392년 4월 공양왕의 스승이자 수문화 시중으로 있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방원의 사주로 살해되자 이성계는 마침내 그해 7월에 공양왕을 내쫓고 정도전, 조준, 남은, 이방원 등의 추대를 받아 고려 국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즉위 초에는 고려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의장과 법제도 등도 고려의 것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차차 새 왕조의 기틀이 갖추어지자 정도전, 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호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듬해 3월 명의 양해를 얻어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 지었다. 이성계는 국호를 개정한 후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무학과 정도전으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물색토록 한 뒤에 무학의 의견에 따라 한양을 새 수도로 삼는다. 1393년 9월에 시작된 궁궐건립공사는
1396년 9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미처 궁궐이 완성되지 않은 1394년 10월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이성계는 개국 후 법제 정비를 서둘러 1394년에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을 비롯한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또한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의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전국의 사찰을 폐하는 등 억불 정책을 병행하였다. 이성계는 세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지만 왕자들 사이에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노년에는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게 된다. 이성계는 즉위한 직후에 왕세자 책봉을 서둘러 개비강씨의 소생인 여덟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결정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첫째 부인 한씨 소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이성계의 등극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다섯째 아들 방원은 방석을 보필하고 있던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일곱째 아들 방번을 함께 살해했다. 139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흔히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와병 중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몹시 상심한 나머지 그해 9월에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그 2년 뒤인 1400년 방원이 동복형인 방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방원에게 옥세를 넘겨주지 않은 채 소요산으로 떠났다가 다시 함흥에 머물렀다. 이때 방원이 문안을 위해 차사를 보내면 그때마다 죽여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이성계는 방원이 보낸 무학의 간청으로 2년 후인 1402년에 서울로 돌아와 만년에는 불도에 정진, 덕안전을 새로 지어 정사로 삼고 연불산매의 조용한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에서 향년 74세로 일기를 마쳤다. 태조의 능은 건얼능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